너무 즐겁죠. 운동하는 시간이 빨리 걷고 싶고 지금도 다리는 좀 떨려요.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운동을 해도 여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려도 옛날에는 두려워서 시도도 못했던 거를 아침 저녁으로 여기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는 게 굉장히 즐거울 정도로 너무 행복하죠. 걷지를 못할 정도로 좀 걸으며 버스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지하철을 보면 겁이 나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호흡이 가쁘고 숨이 차서 호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근경색과 그리고 심한 대동맥판 협착으로 이미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았고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더 이상 이어줄 만한 혈관이 없었고 스텐트 시술이 의미가 없었습니다. 이미 심장의 근육들이 다 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그 심장 이식 수술 제주도에서 의사자가 발생을 해서 저는 이식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저는 심장이식이라고 나한테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긴 기다림에 정말 그 감로수 같은 아주 탄물이 저한테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세상에 감사하고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죠. 제주도 비행기와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제주도 심장을 떼어 오는 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그래서 심장을 문합을 하는 시간이 한 3, 40분 정도 내에 붙일 수 있어야 4시간 이내에 심장을 잘 뛰게 할 수가 있고 제일 먼 제주도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어느 지역에 심장을 가져오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 병원에서 양치를 못했어요. 가슴이 통증이 와서 숨이 차서 잠도 못 잤어요. 근데 잠도 자고 양치해도 괜찮고 걸어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너무 기뻤죠. 현재 예장복님은 수술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발의 복기도 모두 빠지고 그리고 한 만보 이상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오전에 항상 나타나던 흉통이나 호흡곤란은 전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. 지하철을 타면 계단이 있으면 돌아가서 저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그가 딱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. 그쪽으로 가서 그걸 타고 내려가고 그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상태는 두렵지가 않아요.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여기도 1층도 로비에서 1층 내려오기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다리는 후들후들거리지만 기분이 좋아요. 하고 나면 촉촉히 젖는 요 땀이라 할까요?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.